막내. 막내가 왜 안 보이지? 아, 이 새끼는 모처럼 가족 회식인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짜잔. 형, 너 왔어? 싸늘하다. 늦게 왔네. 벌써 다 먹고 없는데. 누구인가?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볼 곳은 용인에 방문하셨을 때 외식 코스로 좋은 곳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가족 외식이나 데이트 코스로도 이용하기 괜찮은 두 곳이라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인천 송도에 있을 법한 이름을 가졌는데 민속촌 건너편에 엄청 큰 규모로 들어온 송도갈비집인데요. 넓은 주차장에 요원들도 있어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 곳이고요. 실내는 호텔에 버금가는 B값 번쩍이 인테리어로 2층까지 운영되고 있어 회식이나 가족 외식하실 때 지갑이 살살 녹아 없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 뭔? 마침 방문할 때가 프로모션 특가라 조금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늦게 업로드돼서 저만 먹을 수 있었고요. 좋아! 수출수는 고급 갈비집입니다. 메뉴판은 이렇게 책자로 내어주시는데 본점의 모습이 책 앞장에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죠. 가격대를 보면 엄마를 찾을 수도 있지만 이날 저는 엄마와 누나 함께 방문을 했고요. 가성비 있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말을 빼고 평일 점심을 이용하시는 게 지갑 건강에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본생갈비와 본양념갈비 각각 2인분씩 주문을 해봤는데요. 가격대가 좀 있는 점심 메뉴도 있는데 안 먹어봐서 모르겠고요. 고기를 주문하면 후식은 좀 더 저렴하게 내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기와 먹을 수 있는 양파 샐러드가 나왔고요. 차례! 간이 센 양념갈비보다는 생갈비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면 물론 고기도 구워주는 시스템인데요. 고기의 질이 괜찮은 게 눈에서부터 느껴져 기분이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윗반찬들이 하나씩 세팅되기 시작했는데요. 오징어 식혜, 너니? 샐러드, 짜잔. 물김치, 가지튀김, 이름은 모르겠지만 나물, 마늘장아찌, 국내산 김치 등이 나왔고요. 역시 고급 식당이라 김치까지 잘라주십니다. 진짜다? 고기를 굽는 동안에도 직원분들의 응대가 조금은 부담이 될 정도인 집이라 어르신을 모시거나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장음을 넣고 싶었지만 환기구 소리가 너무 커서 더빙 편집으로 계속 밤을 새고 있는 철한 남자는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고기가 익기 전까지 뭔가 주워 먹을 게 많아서 입이 심심하지는 않았고요. 한정식 집에 어울릴 법한 정갈함과 깔끔한 찬들이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요소였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초점을 접시에 놔주시는데요. 고급고급한 히말라야 핑크 소금에 콕 찍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생갈비의 맛은 과연 어떨지? 말이 필요 없을 만큼 터지는 육즙과 부드럽게 입안 가득 퍼지는 육향이 상당히 풍미로우면서도 고급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두 점 먹으니까 바로 사라져버리는 마법 같은 고기였고요. 그래도 타이밍 좋게 중간 투입된 호박 샐러드와 잡채가 위장의 허전함을 채워줬고요. 어머님은 잡채를 많이 좋아하시는지 고기는 안 드시고 잡채만 두 번 더 리필해서 드셨습니다. 짜잔. 이번엔 양념갈비 2인분인데요. 생갈비가 주는 임팩이 강해서 그랬는지 식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고 다른 일반 갈비집보다 간이 좀 세게 느껴져 제 입맛에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갈비로 2인분을 더 주문했고요. 이곳에 방문하신다면 생갈비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어떤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생갈비하고 다 맛있어? 간이 안 돼서 그러면 그래요. 누나는? 나는 생갈비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양파에다 따서 먹으니까 생갈비가 역시 가족들은 입맛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차례! 갈비의 냉면은 국룰이죠. 우선 물냉면부터 살펴보면 계란과 고기, 무가 들어가 있는 전형적인 냉면의 모습이었고요. 뭐요? 비냉 역시 딱 깔끔하게 세팅되어져 나옵니다. 물냉면은 먹었을 때 그냥 기존에 나온 냉면들과 다른 차이점은 없었고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겐 비냉이 더 입맛에 잘 맞아서 그런지 물냉은 들어갈 자리가 없었고요. 후식으로 소화에 도움이 되는 수정과가 나와 입안의 텁텁함을 날려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더라고요. 어찌됐든 클리어! 마무리! 생갈비 4인분, 양념갈비 2인분, 냉면 2인분 총 194,000원이 나왔네요. 확실히 이곳은 깔끔하면서도 정갈한 느낌을 주는 곳이라 특별한 날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근처 민속촌 놀러 왔을 때 가족 외식 코스로 좀 어울릴 만한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용인 수지구 신봉동에 위치한 밥도둑들이 담을 넘어다닐 것 같은 꽃담인데요. 식당들이 모여있는 외식타운 내에 위치해 있어 드라이브나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가족 단위 외식을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말에는 웨이팅이 있는 집이라 대기실도 따로 마련되어져 있었고요. 백인의 맛검증단이 인정한 찐맛집이라고 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실내는 꽤 넓은 대형 식당의 모습인데요. 평일 늦은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도둑들을 만나고 계셨고요. 안드로이드가 사람 일을 대신하는 미래지향적인 식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이렇게 생수 한 병씩 주시는데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신 듯 합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께서 게장을 드시고 싶어 하셔 열심히 폭풍 서칭해서 찾아왔는데 의외의 가격에 깜짝 놀랐고요. 저는 간장게장을, 어머니는 양념을 좋아하셔서 3마리에 25,000원인 멀티를 주문해봤습니다. 물론 게장 선택은 알아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시킬 수 있는 메뉴 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저도 포장 세팅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생에 민감하신 분들에겐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고요. 약간의 단점이라면 손님들이 많을 땐 늦은 응대와 음식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이 까다로운 분들에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인고의 시간 끝에 드디어 도둑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메인 외에도 여러가지 사이드찬들이 같이 섞여져 나옵니다. 밑반찬으로는 황태 콩나물국, 취나물, 제가 무서워하는 고등어조림, 샐러드, 날치알, 김치, 그리고 간장게장은 안개와 숙개가 사이즈별로 섞여져 나왔고 먹음직한 양념게장도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밥은 흑미가 들어간 솥밥으로 나오는데 양이 그닥 많지 않아 도둑들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고요. 공깃밥 추가가 있어 숭늉과 같이 먹으면 배를 채울 수 있을 듯 합니다. 게장을 영접하기 전에 찬들을 하나씩 맛봤는데 맛은 다 괜찮은 편이었고 제가 잘 못 먹는 고등어도 비리지 않아 한 입만 먹었습니다. 황태국도 시원하니 좋았고요. 샐러드는 뭐 아는 맛이었고 솔직히 게장의 임팩이 너무 커서 밑반찬은 나중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안 나오면 섭섭할 수도 있죠. 다음은 간장게장. 사이즈가 각각 다른 3마리가 나오는데 알배기 암컷은 1마리, 나머지 2마리는 수컷으로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비리거나 짜지 않았으며 수율도 꽉 차 기분이가 좋았고요. 실제 색감은 이렇지 않은데 편집 시 영상을 불러오니까 색감이 틀어져 영상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영상을 다 날릴 수 없어 말씀드리지만 암컷이 더 맛있습니다. 양념게장도 살이 꽉 차있어 먹음직스러워 보였는데 이날 어머니 입맛에 잘 맞았는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먹어보니까 간장게장보다는 간이 센 양념게장이 조금 더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게 상태도 더 신선하게 느껴졌고요. 그런데 암컷이 한 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밥을 던져 선점을 했고요. 뭐요? 다행히 어머님은 양념게장을 더 좋아하셔서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 녹진한 내장의 풍미는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내어주신 날치알과 같이 먹어도 맛있고 계란 후라이는 괜히 시킨 것 같고 밥을 추가해서 먹었는데도 게장이 너무 푸짐하게 나와서 결국 남은 건 포장하기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반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남은 게 하나 있죠? 포장. 네, 포장. 네. 포장비. 네, 54,000원입니다. 나올 때 보니까 따로 새우장이나 게장 등 다 판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 정도 가격에 게장을 이렇게 많이 먹은 적은 무한리필 집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용인에 가볼만한 맛집들을 소개해봤는데요. 굳이 찾아올 정도의 느낌은 아니지만 근처 지나실 일이 있으실 때 한 번쯤은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